YTN 라디오 희망 나눔 프로젝트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 그 여덟 번째 주인공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13살 세림입니다. 교수님이 얘는 혈소판이 너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년의 기다림 끝에 세림이는 두 살 터울 형에게 골수를 이식받았습니다. 12년 만에 무기실 들어가서 이식을 하는데 울었어요. 아, 드디어 해놓구나. 하지만 수술 후에도 투병을 이어가고 있는 세림이, 형 성림이에게 동생의 빈자리는 너무도 큽니다. 집에 올 때마다 좀 쓸쓸해요, 솔직히. 동생이랑 한 번쯤 학교에 가서 같이 농구하고 아니면 뭐 축구나 같이 하고 싶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엄마가 속상할까봐 세림이는 고통스러운 치료도 꾹 참고 씩씩하게 웃어 보입니다.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해서 미안해. 이 병이 다 없어지면 엄마한테 잘해줄게. 세림이의 말입니다. 엄마한테 잘해줄게. 혼자서 4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만 세림이의 미소에 오늘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애들 때문에 포기할까 싶기도 있고 세림이가 웃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그 모습 보면서 포기를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세림이네 가족을 살아가게 하는 희망이 됩니다. 정기 후원 전화 1688-3570 1688-3570. 이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와 월드비전 동은아나텍이 함께합니다.